외란이 일어났던 혼란의 시대, 드디어 이곳에 한복을 입은 강동원이 돌아옵니다. 바로 조선 제일검으로 말이죠. 일본어가 들리는 걸로 볼 때 왜군들에게는 이 청의 검신, 즉 강동원이 맡은 이 천령은 나타나기만 하면 왜군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실력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천령은 최고의 검술 실력을 가졌지만 그 신분은 굉장히 미천했는데요. 몸종이라 했느냐. 어찌 미천한 자와 격이 없이 지내십니까? 대화는 친구가 되어도 종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천령을 거두어주는 사람, 바로 박정민이 연기하는 종려 역으로 천령을 몸종으로 들이는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이자 무가급제 후 선조의 호의를 맡게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종려의 대사를 보면 그 당시 엄격했던 시대적인 배경에 비해 신분에 대한 꽤 평등한 생각을 지닌 것처럼 보이고, 또 천령과 우정을 나눴기에 그의 신분까지 면천해주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면천해주시겠다, 약조만 주십시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죽여! 야, 근데 이 정도 얼굴이면 구해줘야지. 결국 천령은 종려와 다르게 의병이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이 이제는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죽는 게는 죽을 수밖에. 천령이 너는 내 눈앞에 끌고 와라. 일단 캐스팅이 굉장히 미쳤는데요. 우리 우원박뿐만 아니라 참치형에, 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며 전쟁 후에도 왕의 권위를 재건하는 것에만 힘쓴 임금, 천조에게는 차승원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최근 폭군에서도 임상역을 완벽히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또 여기 의병진영에 진성규, 김신록 배우에다 마지막으로 천령의 남다른 검술을 알아보는 일본군의 잔혹한 선봉장 갠신역에는 정성일까지 나온다고 하죠. 여하튼 음악도 무슨 듄마냥 잘 뽑힌 것 같고, 그리고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 연출 또한 헤어질 결심이나 올드보이 등 엄청난 필모를 가진 박찬욱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고, 또 강동원이 한복을 입었다 하면 전우치나 군도 등 아주 찰떡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는 10월 2일 부산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됐는데 넷플릭스에는 10월 11일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대로 못 살겠어. 그 다음 작품입니다. 결리사의 견의수명. 이익을 취하기 전에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목숨을 바치라. 바로 논어에서 유래한 대목이자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여순 감옥에서 사망하기 전에 남긴 글이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2024년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하얼빈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예고편을 보면 누군가 얼어있는 강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다는 이 사람, 네, 배우 현빈이 연기하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 안중근 의사입니다. 일단 현빈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도 진짜 찰떡인 느낌인데, 그리고 이 안중근의 대사를 보니 무언가 사연 또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분통수들의 참담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고 앞을 뻗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수많은 동지들이 죽었던 전투로 인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버린 안중근, 바로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늙은 늑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안중근은 동지들과 의거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럼 주요 출연진들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에는 현빈, 안중근의 독립군 동지 우덕순 역에는 박정민, 다음 독립군 동지 김상현 역에는 조우진, 안중근의 동지이며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대표하는 인물 공부인 역에는 전여빈, 자금과 거처를 지원하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역에는 유재명, 그리고 안중근과 갈등을 겪는 동지 이창섭 역에는 이동욱까지 캐스팅되며 정말 역대급 출연진임을 밝혔죠. 특히 최근 서울에 보면서 문일평 역을 잘 소화해냈던 배우 박훈이 이번 영화의 빌런 모리타초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중근의 독립군 상관 김두성 역에는 특별 출연으로 정우성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번 밀정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김원봉 역의 이병헌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왔어. 안중근,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 블라디보스톡의 재현을 위해 추운 걸로 유명한 북방구 국가 몽골, 라트비아 등에서 촬영하여 그때 감성도 그대로 전달해 줄 것 같고 예고편을 보면 밀정 같은 느낌이 보여 더욱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번 영화가 내부자들이나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하지만 손익 분기점이 720만 관객이라는 보도가 나온 만큼 제발 흥행에 성공해 천만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대한 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네, 석도영이 또다시 돌아오죠. 다만 이번에는 장첸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제목처럼 데몬, 즉 악마를 때려잡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악을 숭배하는 범죄 조직에 의해 서울이 혼란에 빠지고 이에 3인조로 활동하는 악마 사냥꾼 거룩한 밤팀이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서현이 구마의식으로 악마를 찾아내는 샤론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다윗이 곁에서 팀을 서포트해주는 김군 역, 마지막으로 마동석은 주먹으로 악을 테마하는 바우 역을 맡았죠. 근데 이 정도면 얼굴로 퇴치해도 되겠는데. 여하튼 영화는 바우가 범죄 조직을 결국 소탕하는 봉석이 형표 스타일의 해피엔딩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불안한 점은 영화 촬영이 끝난 시점은 2021년 9월 12일이었지만 아직까지 개봉을 하지 않고 있던 창고 영화라는 점이죠. 그래도 봉석이 형이 나오는 만큼 시원한 액션 하나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는 2024년 중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작품입니다. 2024년 연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왕을 찾아서. 제목만 보면 무조건 사극 영화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거대 로봇물을 다룬 영화죠. 예고편은 주인공 도진이 로봇가 나타났다는 제보를 하며 시작됩니다. 로봇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만한 로봇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로봇의 발자국을 보면 뒤꿈치가 성인 남성의 크기와 비슷한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도진의 제보는 장난전화로 오해받고 바로 개무시당합니다. 아 진짜요? 이따가 장난전화 걸면은. 근데 전화 받는 분 혜진이 형이 특별 출연했냐? 뭐라고요? 아 진짜요? 한 번만 이따가 장난전화 걸면은. 그렇지만 도진의 제보는 사실이었고 이 로봇은 지구상의 물체가 아니었죠. 그렇게 추락체들이 마을로 떨어지는데 Amazing. This is not something from Earth. 결국 로봇과 가장 먼저 조우하게 되는 우리의 주인공 도진. 넌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이제부터 네 이름은 철이야. 로봇에게 철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로봇과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고 영화에서도 철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It's a place called Punchbowl in South Korea. 결국 다음 장면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등장하는 우리의 블리츠크랭크. 시스템 가동. 아니 철이를 도진이 애타게 부르며 예고편은 끝이 나죠. 철아. 사실 이번 영화는 제작비가 무려 300억 원이 투입된 작품, 600만 대의 관객 수가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한국 SF가 불모지인 만큼 걱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고편만 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아이언 자이언트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영화가 개봉했을 땐 아이언 자이언트와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하튼 감독 또한 봉오동 전투, 용의자, 살인자의 기억법, 세븐데이즈 등 많은 흥행작을 연출한 원신영 감독이 맡은 만큼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상황에서 제작비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SF 대작이니만큼 꼭 흥행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 영화는 플러스엠의 라인업 중 하나인 보고타입니다. 서울의 봄이나 범죄도시 4 이후로 확실히 대세 투자 배급사로 거듭난 느낌이죠. 이 영화 또한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보고타는 콜롬비아의 수도로 영화의 배경도 지구 반대편 남미이며 줄거리 또한 이곳에서 밀수시장에 뛰어든 한국인들의 생존기를 그리고 있죠. 송중기가 연기하는 이번 작의 주인공 쿠키는 19살에 콜롬비아로 이민을 온 후 밑바닥에서 시작해 보고타의 상권을 지락펴락하며 정상에 우뚝 서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인물인데요. 뭔가 배경이나 스토리가 수리남 느낌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2024년 10월 9일 개봉 예정인 영화 보통의 가족입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은 두 형제 부부가 우연히 자기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의견 좀 들으려고요.
범죄자의 변호도 마다하지 않는 변호사 재환과 도덕적이고 자상하며 원리 원칙이 중요한 의사 재규, 성공한 프리랜서 번역가로 아이들 교육까지 담당하는 영경. 그렇게 아이들의 죄를 덮을지 자수를 할지 이들의 서로 다른 신념으로 인해 형제 부부들의 갈등은 파국으로 향하게 되죠. 돈까지 가는 상황은 없었으면 애들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 이상은 모르겠어. 나 의사야. 형은 죄책감도 없어? 나는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거야. 영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디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한 해외에서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초기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설경구와 김희애는 돌풍 조합으로 또 다시 만났으니 연기력은 믿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감독 또한 덕혜옹주, 천문 등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 맡은 만큼 과연 영화가 어디까지 흥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가족회의 하는데 왜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마지막 작품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부활남입니다. 2024년 겨울 개봉을 앞두고 있죠. 또 이번 영화의 주연으로는 구교환 배우가 맡았는데요. 또한 이 형 올해 자주 보이네. 여하튼 구교환이 맡은 석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인물. 취업 준비생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죽은 뒤 72시간이 되면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존재를 알아챈 이들로부터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펼쳐지는 이야기죠. 헐리우드 영화 점프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부활이라는 소재가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점은 영화 데뷔작부터 뷰티 인사이드를 연출한 백종렬 감독. 재밌었는데 이게 왜 걱정이야 하실 수 있지만 다음 작품이 바로,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부활남도 초심 찾아서 흥미롭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